오늘 언플랜드 이렇게 봤는데 그동안 낙태에 관심이 있었지만 이렇게 실제 사례를 영화를 통해서 보니까 더 감동이 있었고 더 느끼는 게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 낙태와 관련해서 제가 주변에도 많이 알리고 영화를 더 알려서 정말 그 이름도 없이 죽어가는 그 생명들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노력들을 다 하겠습니다. 언플랜드 화이팅! 처음 영화를 볼 때는 우리가 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 영화를 보고 나서 아,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영화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았으면 좋겠고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파이팅! 저는 관람을 하면서 종교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모두에게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고요. 지금 더 많은 청년들이 뭐 하나님을 모르는 청년이든 어쨌든 많이 보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생명보다 중요한 권리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해주는 영화였습니다. 좋은 영화 감사합니다. 사실 미국에서 개봉된 이후에 굉장히 보고 싶었고 기다렸던 영화인데 드디어 한국에서 개봉을 하게 돼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왔고요. 근데 영화를 보는 내내 마음이 너무 무겁고 그 한 생명 한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서 굉장히 슬프면서도 마음이 무겁고 또한 책임감을 느끼게 됐습니다. 영화 속에서 그 아이들 생명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 한 생명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분들을 보면서 나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정말 한 사람의 정말 하나님을 믿는 청년으로서 사람으로서 우리나라에서도 매일매일 너무 무고한 생명들이 죽음 당하고 있는데 하나의 작은 목소리라도 제가 앞으로 열심히 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런 기회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사실 이제 관심이 있어서 좀 영화에 대해서 좀 찾아봤는데 원작의 주인공이었던 애비 존슨이란 분이랑 그리고 영화의 주인공이시죠 애슐리라는 그 분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이 일을 하지 않을 수 없었기에 이제 세상으로 나와서 생명의 중요성에 대해서 외치게 됐다고 그런 공통의 고백을 하시는 거를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 두 분 다 세상의 어떤 반대나 조롱에 직면하면서도 자신의 목소리를 이제 적극적으로 내시더라고요. 그런 점이 참 너무 감동적이었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봤는데 일단은 더 많은 분들이 영화관에 나오셔서 이 생명을 위한 영화를 더 많이 봐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리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낙태에 관한 영화가 아니라 어떤 생명에 관한 영화입니다.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관심 가져주시면 또 이 땅에 또 좋은 문화 또 거룩한 문화가 더 많이 풍성해질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 마련해 주신 청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극중 주인공인 에비님의 정말 실화를 바탕으로 한 내용이라고 해서 더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녀가 처음에는 그게 태아가 어떠한 생명인지 모르고 세포덩어리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런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들을 돕겠다는 의미에서 그런 낙태 지원과 지원센터에서 일을 하게 된 건데 이제 진실을 알고 난 후에 그녀가 변화된 었다는 그런 내용이 정말 감동이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말 원치 않는 임신하는 여성들의 고뇌들도 알 수 있어서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언플랜드 영화는 실제 영화인데 실제 스토리가 정말 한편에 각본처럼 쪄놓은 영화처럼 너무 기가 막힌 이런 스토리가 잠긴 실화 같은 영화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이 12월에 낙태법 폐지의 그 법안을 하기 전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 생명의 존중함을 소중히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꼭 보세요.